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과에 수영 언니가 인도에 살다는데 갈 병원을 언니가 추천을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. 첫 병원이라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데 우리 민성이 괜찮겠죠? 그럼 병원에서 만나요. 저희는 지금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병원이 엄청 크고 넓어요. 지금 민성이는 접수 중이고 이번에 탈 때 너도 뭐 필요한 거 있어서 민성지 민성지 괜찮으신 거죠? 사실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 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가 제일 첫 방문이라 민성씨는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찾아온 데도 힘들었어요.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았어요. 뭐라 뭐예요 이게? 아 registration인가요? 아마 등록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 병원에 처음 와서 등록을 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. 하나하나 다 손으로 쓰고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어디로 옮기고 여권이 필요했었는데 수영 언니가 다행히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제 접수하러 가볼게요. 진짜 접수하러. 선생님을 배정받고 앞에 앉아있습니다.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? 저는 구글 번역기로 증상을 써서 한번 읽어주세요. 민성이가 지금 목이 붓고 임파선이 부었대요. 임파선이 부었다. 림프노선 스월런 저 사람 다음인가봐요. 한국 대학병원 수준인데 근데 이게 병원비가 좀 살짝 비싸긴 하네. 병원비 얼마나 있죠? 민성씨 말해주세요. 병원비 2,100만원. 아직 약값도 안 했어요. 인도 와서 돈 제일 많이 쓴다. 2,100루피면 하나로 한 35,000원. 35,000원 정도 되네요. 비싸긴 하네요. 하지만 저희는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잔바에. 그럼 진료 받을 때 민성이의 영어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냐고. Is it painful? 초방전을 그려주셨어요. 아니,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. 근데 되게 잘 진찰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약간 말이 안 통하는 거 빼고는. 되게 딱딱 잘 찝어내던데? 괜찮았어. 응. 약 받으러 가볼까요? 코가 부어서 목이 붓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거래. 림프는 임파선은 아니래. 이걸 제출할 겁니다. 이걸 했기 때문이죠. 받았습니다. 이만큼 하루에 두 번 먹어야 한대요. 5일 뒤에 경과를 한 번 더 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. 영수증 잘 챙기세요. 병원 어땠는지 총평 해주세요. 사람들이 어떠셨나요, 민정 씨? 나 진짜 좋았어요. 빨리 나으세요. 우리가 캔슬 수술한거 빼고는 처음인가? 그럼요, 그럼요. 다시 5일 뒤에는 나와서 다시 안 올 수 있길 바랍니다. 약을 먹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
그럼 민둥이의 케어를 빌며 안녕.